인적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귀하게 쓰시는 시대를 이끈 점을 또 세우셔서 이끌어 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저희를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게 왔다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쁘게 소망이 흘러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멘토링 복음방송을 등불교회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오늘 찬양한 자 가슴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 아버지 하나님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의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서 우리의 지정의가 파쇄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문제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꼭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찬송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이 시공간이 열린 카이로스 시공간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아버지여 이 산을 옮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을 옮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산을 옮겨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는 다 내놓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아멘.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사오니 마칠 때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